선배님 저 배고픈데 뭐 시켜 먹을까요? 어떡하지? 아, 그렇지, 난 지금 지갑에 2만 원밖에 없는데. 아 X다 X다 아니 잠깐만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트라이앵글 플리즈. 우리 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제 만날 친구가 음악과 관련된 사람이라서 나 안 만날래. 나 피곤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유키카. 저는 일본에서 온 가수 유키카라고 합니다. 맞아. 원래 되게 팬인데 모델, 성우, 가수 그리고 개. 유키카 아이덴티티는 어느 쪽인데? 아 가수. 가수. 회사에서 시키는 말은 가수. 초코아. 저희 회사는 일단 엔터지만 게임 회사예요. 거의 집처럼 생활을 해요. 아 진짜? 보통 엔터들에 없는 것들이 많아. 소개시켜 드릴게요. 초코아. 약간 카페보다는 오텔처럼 생겼어. 뭐야? 내가 여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냥 음료 무한 리필. 집에 갈 때 여기서 한 10개씩 가져가. 챙겨서 가? 응. 바차. 바차. 돼지 감자가 오늘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그렇지. 외국인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거 진짜 그냥 무료로 갖고 오는 거지? 아 이거. 바차 진짜 맛있어. 그렇지? 무슨 맛이야? 찍게? 안 먹어봤어. 와 이거 맛있어. 맛있지? 이게 바로 폼부스. 폼부스라고? 응. 여기 방음이 잘 돼서 진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들어가서 욕을 해도 돼. 욕해도 돼. 엄청 크게. 하나 둘 셋. 다 들려. 다 들려. 소리 안 지르고 있어? 제대로 좀 질러봐. 안 들려? 안 들려. 정말 안 들려?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들렸고 씨 뺑뺑 이러면 좋아. 다 들려 멍청아. 아우 진짜 다 들려 이거. 또 고함. 예스. 유키카는 이제 한국에서 가수가 된 계기가 뭐였지? 나는 처음에 드라마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수 연습생 역할을 거기서 처음으로 가수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솔로로 하게 된 거지. 굉장히 좋아하거든. 아, 넌 누구? 아니 진짜. 알았어. 시티팝은 일본에서 옛날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그 장르고 한국어로 하니까 잘 맞아. 한국어 발음 자체가 일본어랑 많이 달라서 처음부터 뭔가 그룹이 있는 느낌? 그래서 너무 멋있고 나는 좋아해 그걸. 한국어로 하고 싶어. 유키카의 대표곡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온. 새벽 공기 속에 흔들리는 네온. 이게 좋아. 이게 다 난 좋아. 혼자서 있네요. 지금 빨리 하라고. 이게 이제 솔직히 우리 시간 많이 없어요. 일단 세 곡 정도 더 한번 소개를 해주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피터팬? 눈을 뜨고 오케이 피터팬 잘 들어볼게요. 시다도 안 했는데. 서울 여자. 오케이 서울 여자 좋아. 서울 여자. 오케이 서울 여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손님들을 위해 준비를 했어. 준비 부탁드려요. 뭐야 이거?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해. 아 생강. 이걸 육회도 좋아하고 고창도 좋아하는데. 이거 이대로? 응. 안 먹어봤어? 존중해 줄게. Respect. 잠깐만 유키카는 이런 게 먹는다. 난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이거 어떻게 먹지? 너무 좋아해. 나 이거. 와우. 그냥 고추랑. 가보겠습니다. 와. 와우. 와우. 오. 야, 진짜 즐겨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어지네. 쫄깃쫄깃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뭔가가 있고 먹어보면 아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씹으면 이 즙이 이렇게 푸딩 같대. 아 푸딩 같아. 이 어떻게 먹어? 입어라. 이다? 진짜 맛있어. 이렇게 겁을 먹을 텐데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 아닌데? 맛있어 진짜로. 울지 마. 괜찮아. 맛있지. 세상이 이래. 그 정도야? 지나간 것은 내가 잘못했어. 아! 아! 아 잠깐만! 오! 그 정도야? 응. 부패다. 잠깐만. 오! 이것도 먹어봐요. 찍고
자 하나 둘 셋 비행기 들어온다 이용 이용 아우 맛있어. 아니 겁을 먹으니까 에이, 이런 에이, 표정이 에이, 나오는 돼, 거지. 야 뱉으면 안 돼 절대 절대 뱉으면 안 돼. 맛없어? 어디까지 말 이거. 그 정도야? 떡관 처음에 이렇게 이거 먹게 되는 이 계기가 뭐야? 어 나는 그냥 뭐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아니 그냥 이거 다 좋아해. 내기를 쳐가지고 막 유키카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주변에 반응이 뭐라 그래? 키카랑 같이 밥 먹기 싫다 안 맞으니까 다들 파스타나 뭔가 그런 이쁜 식당을 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맨날 곱창, 육회. 내가 이제 음식을 두 가지 외칠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좋아하는 걸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 오케이. 막창 대 곱창. 하나, 둘, 셋. 곱창! 오! 맞았어, 다?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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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주 대 맥주. 하나, 둘, 셋. 맥주! 아, 여기 셋. 여기 많이 마시네. 안 맞네, 안 맞네. 아니, 안 맞아, 그냥. 소주 맥주잖아, 소맥 맞는 거지. Nope. 아니, 저는 소주 그냥. 아니, 저는 소주 그냥. 아, 미안해. 돼지고기 대 소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소고기! 뭐라고 했어? 돼지고기. 돼지, 둘. 돼지. 나 소. 아, 돼지? 나도 소고 이랬어. 역시. 이게 입맛이 비싸서.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아, 야, 우리가. 우리 갈까? 우리 저 맞는 것 같아. 두목 대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부먹. 아 아저씨 아저씨 부먹은 옛날 세대야. 심린이 그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좀 흑백으로 못할게. 두 분이랑 같이 밥친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아. 그냥 두 분 같이 하루, 하시고. 아니, 하루 끝난 게 아니야. 아니, 잠깐만 우리 카메라가 불이 나오잖아. 이거 켜고 있어. 거짓말 못해? 왕신이는 잘생겼어? 잘하네. 정하네. 세상에 못생긴 사람 없어요. 상황을 드릴게요. 크리스티안이 주문을 해주면 됩니다. 배달 음식을. 잔고가 2만 원 남았는데 관심 있는 후배랑 급하게 밥 약속이 잡혔을 때. 아 어렵다. 2만 원밖에 없고 관심 있는 후배인데. 선배님 저 배고픈데 뭐 시켜 먹을까요? 어떡하지? 난 지금 지갑에 2만 원밖에 없는데. 아 좋다. 아니 잠깐만 관심 있는 선배라서 유키카가 되게 특이한 거를 좋아하는 거를 알고 시켜야 되는데 특이한 거 비싸요. 그렇지. 맞아. 특이한 거 진짜 비싸. 1인분 메뉴가 있어. 1인분. 1인분을 같이 먹는다고 셋이서? 그치. 얘는 왜 포함하지? 친한 선배의 친구. 시킬 거예요? 아 네 그것도 그렇지 이제 치킨? 에이 아니야 아 근데 치킨 안 돼 비싸. 치킨 2만 원 안 하지 않아요? 배달티까지 하면 아싸 인싸 이런 말 알아? 알아. 나 몰라? 몰라? 그럼, 나 몰라 그럼 설명 좀 해봐. 모르면 아싸지 뭐. 기본적으로 진짜 아신가 보다. 인싸가 인싸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많고 많은, 그런 느낌? 잘 어울리는 친구. 그렇지. 근데 아싸는 그 반대지. 브로아싸는 뭐야? 완전 아싸. 아 진짜? 난 별로 사람을 안 좋아해. 아 그러면 집에만 있는 거야? 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강아지랑 놀아. 아 강아지랑 놀아. 이름이 뭐야? 나무. 나무? 나무랑 친해? 아니면... 엄청 친해. 엄청 친해. 나무도 안 친해. 친해. 프로 아싸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겠다는 거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솔직하게 yes or no 대답하면 돼. 오케이? 지금 집에 가고 싶다?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가세요. 가도 돼요? 아 그냥 집은 늘 가고 싶어. 여기서 누가 싫다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집을 너무 사랑해. 그럼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 우리 회식 가자. 죄송해요. 저 오늘은 나무랑 같이 보내야 될 것 나무가 같아서. 나무가 가? 야 너 지겨워. 좀 회식이나 가. 나는 아싸야. 제일 유명한 한류 스타일 나한테 같이 드라마를 찍자고 연락이 왔어. 근데 나는 집에 너무 있고 싶어. 어떻게 대답해? 이름 해야지. 버려야지. 내가 아싸지만 백수로 있을 순 없으니까. 그렇지 맞아. 이게 명언인데? 이게 명언인데? 멕시코에 있었을 때 첫날인데? 특히 여자들은 난 조금 부끄러워했어. 왜냐면 난 기가 되게 차갔었거든. 올라. 올라. 나는 크리스티안이야. 유키카야. 유키카. 이쁜 거 같아. 그래? 넌 좀 그렇다. 스페인어 할 때랑 한국어 할 때랑 조금 다르지 않아? 맞아. 나는 그런 게 있어. 나도 그런 거 있어. 맞아. 있어. 한국에서 전화를 받을 때 약간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모시모시 이 정도? 너 시크한데?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스페인어 뭐야? 저는 뭔가 다른 진지어. 것 같아요. 나는 왠지 비슷할 것 같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干嘛有事吗 이런 식으로. 똑같아 뭐. 한국말로 하면 아 여기서 방귀 나네. 방귀 냄새 내. 무슨 피벌. 욕한 거 같은데? 무섭다. 눈빛도 한국말할 때 방귀 냄새 나네 이러는데 정말 막과 이러니까 그치. 에너지가 높고 약간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인데 실은 저는 그렇지는 않아. 나 여기 방귀 냄새 나. 언니 코가 진짜 너무 크다. 내 코는 왜? 너도 코가 만만치 않아. 코만 갑자기 커졌어. 야, 기울려 빼도.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아, 영화 같아서. 영화 같아서? 그렇지. 아, 방구 냄새. 한국어로는? 이제 좀 더 왕심히 쳐다보면서. 오나라시다? 또과. 뭐지? 덮밥? 아니야.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바로 테리야키 항종살 덮밥. 마약 계란국 도시락. 마약 계란국? 그렇지. 헤어져. 마약. 뭘 헤어져?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저 이거 혼자 먹어요? 같이? 아 이거 나는 같이 드실래요? 아, 나는 먹고 왔어 아까. 먹고 왔어요? 키카야. 난 솔직히 뭘 솔직히 솔직할 거 없어. 아니 너 빠졌어 잠깐만. 선배님은 좀 2만 원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선배 앞으로 만나지 마. 미래가 없어. 그래.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게 테리야키잖아. 전 고향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켰어. 괜찮을까? 네 선생님. 사실 전 이거 봤을 때 테리야키라는 생각을 못 해봤지. 약간 고구마 약간 돼지고기 맛한...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테리야키 한번 사행시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테! 테라모토 유키카 리! 리라노코 카카키카. 사실은 아싸 아니었으면 좋겠어. 새로 왔어 나. 내성적이라는 소리 들어봄. 아 들어봤지. 동그라미? 부모님이 친구 없냐고 물어본 적 있음. Of course.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집에 가고 싶음. 아, of course. 당연하지. Yes. 집에 가고 싶지. 안 그러는 사람 있어요? 인스타그램 안 함. 난 안 해. 그건 해요. 나는 해. 나 안 해. 잠깐만. 계정은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 최근에. 스토리 하라고. 아, 스토리 했잖아. 지금 당장 놀자고 불러낸 친구 없음. 없어. 집 밖에 나가면 불안함. 전 불안 뭔가 묘한 게 있는데 불안해. 주말에 할 거 없어서 혼자 나가서 동네 돌아보. 이거 매일.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슬퍼. 나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아. 모쏠. 모쏠 뭐야? 못해서. 아니 그거는 크리스가 아니지. 그러면 뭐 갈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앉아본 적이 있어. 있어. 나도. 나 학생 때 화장실에서 밥 먹었을 때도 있어. 아 진짜? 근데 나도 그랬어. 초등학교 때 그랬어. 아 짜증나 이거. 빙고 되셨는데? 심지어 하나가 아닌데? 야 트리플 빙고! 트리플 빙고! 야 트리플 빙고 잠깐 이게 여기 하나 둘 아 그래 세 개 오 아니 아싸라며 이거 기분 아니야? 프로 아싸 아니, 하셔야겠네요. 가상의 친구 만들어 본 적 있음. 가상의 친구 뭐야? 가상 그냥 인터넷 상상. 아 진짜? 아 그죠 맞아 오. 혼자 대화해 편지 쓰고 그랬어. 아 그 친구한테? 응. 그 친구 이름 뭐였어? 남자 실제로 써야지. 있는 이름으로 연예인 뭐 이런 아. 나도 가상 연예인은 만들어. 일주일간 아무런 메시지 안 온 적 있음. 그러니까 이건 사람한테요? 통신사 빼고 통신사 그러면 엄마 빙고. 빙고? 네. 벌써? 핸드폰 하나 연락이 아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는 노 빙고 여기는 빙고 왕신 트리플 빙고. 크리스티안이 아싸인 척하는 인싸 맞다니까요. 그런가?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싸를 뱉지 마세요. 맞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순수하게 생겼는데 악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너는 태어났을 때부터 완전 악이다 이런 두 가지 뜻이. 그래서 순수하게라고 하는구나. 본인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 난 좋아. 그러면 우리한테 좀 별명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좋아. 근데 일단 이름이 완신 립. 린이잖아. 완신 립. 그래서 계속 2호선이 생각나가지고 2호선 아재. 완신 립. 가짜 아싸. 가짜 아싸. 가짜 아싸. 마음에 든다. 이제 안 듭니다. 우리 이제 유키카가 우리 네. 왕신이랑 나랑 밥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우리가 벌써 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벌써 답을 알고 있지만 유키카의 초이스는 바로 죄송합니다. 네
그 생간 이런 거 못 먹으면 저랑 먹을 수 있는 밥이 없습니다. 두 분도 힘드시지 않을까요? 담배를 드셔. 외국인들은 하는 프로그램. 사람을 찾아서 같이 밥을 먹어보고 밥친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정하는 프로그램. 친! 친구 못해줘서 미안해요. 뭐라고. 토크왕 가짜 아싸 토크왕 여섯 낮에 토크왕 일단 맞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싸도 못해. 아, 해줘. 나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워.